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풍선 효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선을 다 만져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팽창되어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를 해결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박해 가운데에서 복음이 팽창되어져 갔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풍선 효과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 나가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박해가 올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부어지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를 개종함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에서 3천명, 5천명씩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들이 찔림이 왔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이 찔림이 왔을 때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면서 박해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죽음의 압력이,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가까이 압력이 가해지자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황급하게 가재도구 몇 개 싸서 가족들과 함께 이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지 염려하고 근심할 겨를도 없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자,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도착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박해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순교당하는 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감옥에 갇히는 자들도 있고 매를 받는 자들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환경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력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만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각지로 흩어져서 이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서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8장에 가장 먼저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곳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는 이유로 말미암아 근동에 있는 이방 땅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풍선 효과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팽창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 처해지게 되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박해를 바라보면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가 급속도로 번져가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혼혈족, 영적으로도 혼합되고 혈통적으로도 혼합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건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 안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빌립 집사의 사역을 도우면서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이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팽창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나가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하고 난 후에 그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또 어디로 가게 됐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일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압력이 가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곳이 팽창되게 하시면서 풍선 효과를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풍선 효과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들이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자 거기에 밑줄 좀 그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즉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예루살렘은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피 흘림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곳마다 복음의 팽창이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 박해의 문제가 박해 당하는 자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피흘림의 순교자가 있지만 이 순교자의 피흘림에 의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밟는 그 땅에 복음의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희생당하는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함께 공존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박해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러한 박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박해를 당하며 순교당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의 풍선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배부릅니다. 너무 기름집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해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온 이 해일은 벌써 수시간 전 아니면 수일 전 저 먼 바닷속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해서 수없는 시간 거쳐서 이 해일이 나를 덮치기까지는 이미 많은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서 있다가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해일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희생해야 또 누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풍선 효과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순교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박해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피 흘림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땅에서는 복음의 꽃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흩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압력이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불이 막 더 타올라야 되는데 다 보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마치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 수면제를 뿌려놓은 것 같다. 네? 주의 종이 느낄 때 그래요. 제가 주의 사역해 온 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반응이 없고 침체가 되며 사람들이 안에 열정이 없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이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면 난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고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박해의 문제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자, 흩으신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팽창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우리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그곳에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막 나옵니다. 이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니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즉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곤고하고 힘이 들고 어느 한쪽에서는 순교당하여 죽어나가고 어느 한쪽에서는 쫓겨다니며 동굴에 가서 숨고 이렇게 막 은밀하게 이렇게 긴박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방 땅에서는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결국은 어디까지 팽창을 시키냐면 로마 지역까지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복음이 어디까지 팽창되었습니까?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력하게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마치 수면제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박해가 큰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 둘씩 잡아다가 계속 이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본부에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다 접해 들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낙심하게 했습니까?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좌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순교의 피 흘림은 각지에 흩어진 자들 심령 안에서 더욱더 불타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압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외압에 의하여서 우리가 위축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은 성령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풍선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교적인 피 흘림을 이용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온 현 시점을 우리가 좀 시대를 분별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예? 이러한 고통이 70여 년 동안 우리는 자유를 값없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마음껏 찬양했고 마음껏 기도했고 마음껏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용하실까? 왜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풍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아마 이 고비를 우리가 잘 견뎌낸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급속도로 다시 성장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질 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거품입니다. 실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재건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 지어진 허름한 집, 불이 나면 쉽게 다 타서 없어질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건축된 집, 이런 집은 불이 스쳐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재만 남게 되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지은 집이어야 불이 지나가도 남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영적인 화마가 핥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얼마만큼의 흔적이 남게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풍선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이 전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체보다 거품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다시 재건축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만난 이 외압, 우리에게 온 이 박해의 문제, 이 문제를 기피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꽃이 피어지며 복음이 팽창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본부 예루살렘은 지금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그 땅에서 피 흘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방인 땅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만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만
선택받았고 그곳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있으면 복음의 풍선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때 누가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성령에 붙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게 하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음의 풍선 효과를 얻기 위하여서 정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부에서는 이렇게 박해가 조여오고 핏부림이 계속 이루어지고 영적 싸움을 진땀나게 진액을 흘려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힘을 얻어서 이방인 땅으로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의 칼을 들고 가서 막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그 밑줄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자, 큰 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각자 1대1입니다. 각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의 분복도 여러분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이 시간에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아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물론 시간이 좀 지난 후이지만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박해가 언제까지 오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쌍불을 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박해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박해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마지막 로마에까지 너 가야 돼. 너 로마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와 때를 보고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압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끝절을 보면은 자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스데반이 뿌린 피 흘림, 야고보가 흘린 피 흘림, 또 세례 요한이 흘린 피 흘림, 그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의 그 은혜가 복음의 풍선 효과를 낳아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어디까지 기록을 했냐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구금 상태에서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여기까지 하고 사도행전이 끝난 거예요. 자,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사를 읽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누가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합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복음의 풍선 효과가 로마에서 팽창되어서 복음이 로마에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행하게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기름탱크에서 불이 붙게 됐는데 이 불이 번져서 100만이 넘는 로마 시민이 살고 있는 로마 시내의 절반을 다 전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재민들에 대한 이 모든 대책이나 아니면 로마시를 재건하기 위한 데 온 힘을 쏟아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길도 더 넓고 곧게, 그리고 집도 좀 더 안전하게, 재료를 좀 더 단단한 곳으로, 그래서 다시는 불로 인하여서 전소되지 않도록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지금 로마시를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네로 황제가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막 근사한 왕궁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시기가 중요한데 다 재건을 하고 좀 국민들이 좀 살만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또 돈을 써도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모든 상황도 보고 국민들의 상태도 봐서 시기를 잘 맞춰서 그 일을 시작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시내가 재건축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왕궁이 다시 최고급으로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이상한 말이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로마 이 화재의 방화범이 네로 아니야? 이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 왕궁 지으려고. 자기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시 방화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네로 황제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뭐 이때 뭐 자살을 해야 할까? 내가 혹시 막 드러나면은 혹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일파만파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가 뛰어내릴까 목 매달아 죽을까 뭐 별 생각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네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정치적 음모론을 만듭니다. 자, 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의 방화범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경기장에는 굶주린 사나운 개를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경기장 안으로 하나 둘씩 들여보냅니다. 자, 이때 사나운 개들이 달려와서 찢고 물고 뜯어서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경기장에는 누가 이걸 구경하고 있냐면 로마 시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지자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하나 둘씩 메어달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을 메어달 때 이들에게 어떤 옷을 입혔냐면 촛농이 묻어있는 초를 묻혀놓은 그 옷을 하나씩 다 입혀서 십자가 위에 매달고 그들 밑에 나무를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캄캄해지자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온통 불이 밝혀진 거예요. 그 시간 내내 누가 지금 불 가운데서 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자, AD 64년 7월 18일이니까 약, 제가 아까 기록을 해봤어요. 약 1956년 하루 전, 어제더라고, 7월 18일이. 예? 그런데 그 날에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때?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개에 물려 죽는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 십자가 위에서 불에 타 화형당해 죽으면서도 그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이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막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글쎄요, 그들의 그 타는 듯한 그 눈빛, 성령에 붙들려서 자신의 몸이 불 가운데서 타오르면서도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들의 그 찬양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로마 시민들은 그 가운데에서 물끄러미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일이 끝난 후에 그들이 받은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그 압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 복음이 팽창되기 시작하는데 로마 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지역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풍선 효과는 순교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풍선 효과가 로마 지역과 그 지역을 뚫고 근동 각처로 막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를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서도 놀랍도록 확장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신앙의 자유화가 생긴 거.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지 말아라. 이유는 우한 코로나19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집 주변에도 정말 설 자리가 없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마스크를 안 벗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끝난 후에 후식을 먹는 시간에 엄청난 대화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는 밥을 먹지 말고 주변에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는 도대체 이 행정명령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외적인 압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신앙의 자유화뿐만이 아니라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하여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됩니다. 이런 복음의 팽창, 복음의 풍선 효과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순교신앙에서 온 것. 순교신앙.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이때 경기장에서 화형당하고 있을 때 누가 있었을까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 그 이외에 바울과 동역했던 사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태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 거예요. 기왕이면 나머지 바울은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누가는 어떻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나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좀 이어서 좀 기록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데 제가 묵상을 한 거죠. 왜 기록이 여기까지밖에 사도행전은 안 되고 끝을 맺었을까?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로마 대참사 화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제자들이 화형당하고 참수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급하게 누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행전을 막 급하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참사가 오기 전에 사도행전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 이들은 순교의 현장에 잡혀가서 죽게 된 거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순교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 주변에서 함께 심장이 같이 뛰었던 이들이 십자가 위에서 같이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그 화형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빛나는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그날 아침에 거기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의 풍선 효과를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했다면? 내 생명 바쳐 복음을 지키겠다고 각오한다면? 긴장감 없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풍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 그 복음을 전해준 자들은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순교당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풍선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이 복음의 풍선 효과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순교신앙을 각오하시면 아멘.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선 효과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자자손손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풍선 효과의 출발은 순교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선가 순교당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곳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복음이 팽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감옥에 가두면 우리의 육신은 매일 수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풍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순교 신앙을 각오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